안녕하세요. 하우스탁의 문그린입니다. 저는 오늘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강서구청에 찾아오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입니다. 찾아오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는 강서구의 19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곳인데요. 강서구민이 아닌 분들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악용이나 전문가용 자전거가 아닌 생활용 자전거가 해당되는데요. 브레이크나 핸들 점검, 안장 높낮이나 기어 조정,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 다양한 점검들을 꼼꼼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는 부품 실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타이어의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외 모든 부품 교체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침 점검을 받으러 나온 강서 구민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지만 돈 주고 점검을 받기에는 조금 아까웠다는 손님. 강서구에 찾아오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이용하시고 너무 만족하셨는데요. 타이어랑 핸들 이상 없는지 점검 받았고 일단 무료로 점검해줘서 좋았고 그리고 자전거가 이제 점검을 해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비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폭염이나 한파가 심한 날은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수리 후 발생하는 수리 비용들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기탁된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직원분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친절하게 저희 하우스탁을 맞아주셨어요. 무료로 자전거 수리도 해주시고 구민들을 만나며 좋았던 순간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저희 하우스탁의 마음도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붙은 좀 있죠. 뭐 바깥에서 사오는 분들 있고 그렇죠. 아주 고맙죠. 그럴 때는. 올해 11월 25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순회 일정을 보시고 우리 동네에 방문하는 날을 잘 체크했다가 만나보세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무료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안녕.